30인치. 근데 21대구 아니에요? 어, 21대구. 80만원짜리. 어, 이거 비웠네. 왜 보니? 아. 네, 서버는, 아, 건축 하나 먹고 가려고 했거든. 내 거는 V싱크인데 요즘 G싱크 되는 게 내가 샀을 때 가격보다 되게 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네, 많이 싸지긴 했죠. G싱크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요? 뭐야, 이구나. 근데 G싱크 1435 모니터는 필요 없어요, 딱히. 그렇다고는 또 하대. 왜 뭐 그렇게 효용이 없다고?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도 어느 정도만 되면 필요가 없어요. 144하긴 한데 프레임이 140프레임도 안 넘어가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144 모니터인데 프레임이 막200 넘게 나오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네. 어느 정도 좀 따라가니까. 근데 뭐 그 이하 프레임은 필요 없어요. 제가 뭐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80프레임 넘게, 100프레임 넘게 나오는데 60Hz 쓰니까 티어링 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화면 막 빠르게 돌릴 때 있잖아요. 맞아요. 티어링. 저 세워주세요. 좌우로 갈라져 버리니까. 여기 털고 갈게요. 그 겁나 신경 쓰여. 네. 그 특히 FPS 할 때는. 아, 그리고 솔직히 뭐 이래저래해서 컴퓨터 싹 바꿨는데 화면 갈라지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기분도 열받네 방에. 그죠. 공감돼. 내가 배그하면서 처음에 막 50프레임 나왔으니까 깜짝 놀랐어. 어, 저 한동안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니까 1080Ti인데 풀 옵션 했다고 막 프레임이 60프레임 때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겠고 막. 전 얘기했어요 막. 아니, 다른 사람도 도대체 프레임 몇 나오냐고. 나 1080Ti인데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겁나 짜증나는데. 근데 얘네 뭐 라이젠에서 성능 제대로 못 뽑는 것도 있고 뭐냐 뭐라 그러지? 최적화도 안 돼가지고. 그게 문제지. 최적화 1080이 힘을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아, 그래. 나름 비슷하게 스트레칭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뭐냐 뭐 포스트 프로세싱 이런 거랑 다 울트라로 놔두면 드랍이 심해요. 중간중간에 오버워치는 막 200 프레임 넘게 나오고 막 이러는데. 저도 뭐 그 정도 나올걸요. 그러니까 프로파면 좀 낮게 나오긴 하는데. 저 지금 뭐야 그림자 낮음, 포스트 프로세싱 매우 낮음, 스케일 120 해도 100프레임대 이상 잘 나오니까. 난 다중옵. 다중옵에 지금 120. 저 사격장이랑 벙커 털고 갈게요. 오케이. 돈 엄청 들였는데. 안 나오면 안 되지. 사실 지금도 컴퓨터 가격 대비 잘 나오는 것 같진 않고. 네, 배그가 밑에서. 뭐 일단 뭐 라이젠 자체가 멀티코어라서 게임에는 뭐 인텔보단 낮은 건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살 때는
i7, i9 뭐 이런 걸로 사야 될것 같아. 나 지금 아니에요. i5거든. i9 별로예요. 지금 그게 멀티코어인데 그게 라이젠이랑 경쟁인 거거든요. 좋지 않아요. 게임에는 i7이 최고. i5랑 i7은 차이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 네, 좀 나아요. 게임할 때. 이 클럭발이 꽤 나아요. 다음에는 i7을 질러야 되겠다. 올해 PC 환경 이거 만드는 것만 해도 엄청 깨졌네. 저도 솔직히 이거 봐. 처음에 컴퓨터 그쪽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라이젠을 추천을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겁나 짜증났었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게임할 때는 근데 그나마 지금 배그가 멀티코어 지원하게 하고 좀 나아졌죠. 너 확실한 건 그냥 일반 PC방 이런 데 가는 거보다 훨씬 나은 거 맞아요, 맞아. 같아. PC방 요새 사용들이 그렇게 좀 좋은 편이 아니야. SMG 드실 거예요? 너는? 안 드실 거예요? 쓰고 있긴 한데 괜찮아. SMG 대용량 킥 들어오. 오케이, 조금만 들어줄게. 네, 챙겨갈게요. 개머리판이랑 앵글 좀 부탁드릴게요. 엠4 먹었어요. 살짝 오버파밍 해야 될것 네. 에이케이 아니 스크스네. 아 스크스 못 쓰겠어. 아 스크스 쓸까?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슬슬 아니 여러 종류도 써보는 것도. 아까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탄소 막 여러 개 쓰다 보면은 익숙치가 않아서 쓰기가 힘든 것 네. 저 M16도 코앞에 있는 거 아니면 힘들던데 지금. 같아. 그막 탄소 10, 20 차이도 엄청 크게 느껴지지. 근데 오버파밍 하면 안 되겠는데? 자기장 엄청 먼데요? 엄청 멀어요, 자기장? 허허, 자기장 엄청 멀네, 진짜. 지도 뭐하네? 안 펴봤다가 깜짝 놀랐네, 폈다가. 오른쪽 바위선은 별로 안 멀길래. 사격증 덜었구만. 나 개머리판을 먹었어. 네, 감사합니다. 데킥 필요 없지. 필요해요. 아 그래? 이거 어떻게 못 드시면 괜찮아요, 버려도. 아니 대용량은 있어요. 주셨어요. 아 AK는 스타는 많이 나와서 좋긴 한데. AK는 진짜 거의 두 방이면, 아니 세 방, 네 방이면 다 죽이니까 좋긴 하던데. 아니면 7탄 연습해봐. 아, 낙차 계산이 너무 힘들어요. 낙차도 심하고 탄속도 느리고. 네. 근데 또 익숙하면 또 다른 거 5탄을 못 써.
하니까 오타는 거의 붙어서 써야 되지만 그 완전 그 몸쪽에 완전 가깝게 써야 되는데 네. 그렇게 멀지 타는 않아요. 한참 멀리 써야 되거든. 약간 배틀필드라는 느낌인데. 익숙해서 M16 같은 거 쓰면은 아예 뭐 맞추지도 못해서 한 2, 300m 되면. 근데 선수들 때 이번에 대회 때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던데. 약간 커스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총 거리 계산이나 이런 거 하기 되게 편하겠어. 그 조건이 너무 세서 지금. 뭐 방송 뭐 관객 수몇명 이상 막 이런 거 걸리는. 트위치 조건은 모르겠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 뭐 구독자가 5만 명인가? 와, 말이야. 유명한 VJ 아니면 안 주겠다는 거지. 네. 나 삼레 가방이 눈앞에 두고도 안 먹고 있었네. 피 채우세요. 구상이랑 이제 넉넉치 않네. 드링크는 가세요, 가세요. 다 털렸어요. 싹 털렸어요. 기름 떨어졌어요? 차 소리 시끄러워서 소리 안 꺼놨으면 못 들을 뻔했네. 오늘 치킨 세번 먹었어요, 세 번. 세 번? 오. 근데 다 스쿼드. 스쿼드로? 네. 다른 디스코드 왔어서? 네, 다른 사람들이랑. 문안 닫고 왔다. 클리어. 야, 다
갖고 올게.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차 소리? 다시야 우리 쪽으로 와요. 아, 네. 차 뒤집어졌다. 어, 다시 섰다. 둘도 많아. 두 마리. 아, 일로 들어오지. 하나 있다. 300, 300 근처에 있다. 쏠게. 엎드렸어요. 네. 잘 안 보여요. 보이지? 누구 하는 거 같았어? 피 튄 것까진 봤는데 안 보여요. 여기 나무 뒤에 숨었어 지금. 여기서 NW로 나무. 네. 옮겼어요 나무? 옮겼어. 지금 내가 쏘고 있는데 보여? 아니요. 나무에 빵꾸 몇 개 들어왔거든? 배율이 없어서. 어디서 쏘는데? 친구 도와주러 왔나? 아니다. 나무에 있는데. 죽여야겠다. 안 보여. 뒤쪽인가? 애가 색깔이 나무 색깔이랑 겁나 비슷해가지고 찾기가 좀 쉽진 않았다. 나도 여기 위치 바꾸니까 안 보인다. 근처에 태웠어. 네. 아, 찾았다. 아, 근데 배율이 없어. 나 800밖에 없어. 어, 두렵게 안 맞네. 여기 다 모였었나 보네.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어? 뭐 했어요, 여기서? 이쯤에 있구나. 아, 스크스 배율만 있었어도. 일단 우리 자리는 좋지는 않네. 옮길까 아니면은 이 다음 자기장 보고 옮겨요. 그렇게. 제가 타곤 오토바이 터뜨릴게요. 나 총 쐈던 부분 없어졌어. 나무에 총으로 표시해놨는데 하트 모양으로. 걔 아까 물가로 그냥 기어갔는데. 아, 배율이 아깝다.
거기 언덕 대기. 이동해야 돼. 언덕백이 있었어요, 저 멀리. 210방이야. 오시죠? 무시하고 갈게. 집 쪽으로 뛰어갔는데 우리 계속 와. 쏜다, 저 밥집에서. 버리세요. 사 버려. 오케이. 아이씨, 맞네. 일단 오. 산에 있어요, 산에. 오케이. 양쪽에 있다, 산에. 야, 구루자는 800 안 되네. 안 돼요. 오호. 차 있는 거 보고 그냥 가네. 800저 주실래요? 스크스에 좀 붙일게요. 먹었어요. 아, 개머리판 대퀵 떨어뜨리네. 감사합니다. 아, 저 확인했는데. 여기 있다. 쏠게요, 제가. 우리 아까 쏟았노? 아, 확인했는데. 내가 맞았다. 뭐야? 딴 놈이구나. 우리 이동하는 편인 것 같은데 저기서 총소리가 들리네. 부상 몇개 있어? 부상 하이가 터졌다. 하나 있어요, 하나. 큰일났네. 우리 부상도 없어, 얼마. 네. 저 연막 까고 이거 저쪽으로 달려야겠어요. 어디로? 안쪽으로. 아, 그러네. 이쪽 가야죠, 뭐. 오케이. 저기 방금 들린다. 저기 가려면 좀 돌아서 가야 돼. 산으로 갈까요? 왼쪽 산으로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왼쪽 산에 자기장이 아닌데? 여기 어, 아, 그러네. 어차피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그럼 파란색 쪽으로 갈게. 근데 여기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붙을까? 네. 안전한 데가 좀 있긴 하네. 산에 있는 애들 좀 때리고 와야 되나? 어, 여기 집. 집 있다. 아, 여기 있다. 아, 야, 바로 앞에. 사건. 확인. 집 넘어. 왜 자꾸 취소돼? 페이크. 어, 언덕 안에, 언덕 위에 있다.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 바로 집에 들어가세요. 300대가 아니라. 어, 뚜껑. 부상 없어. 있어요. 제가 챙겨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뚜껑이랑 갑바 다 날라갔어. 부상 두 개. 어, 확인. 저 밑에서 겁나 싸운다. 어, 일단 최대한 버티자. 그리고 애드 네 개 드릴게요. 있어요. 바로 철망 안에 앞에 우리가 좀 더 유리해요. 우리 막판에 가요 그냥. 어, 끼고 와야 되니까. 여 뒤에 언, 우리 바로 뒤에 언덕에. 애니에도 있고 에스에도 있네. 뒤에 거에 안 맞으려면은 철망 앞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방향 쪽이 NW 방향에 차 있거든. 차 네. 너머로 가면 될 것 같아. S 방향에도 있어요. 철망 앞에. 앞에서 싸운다 바로. 10초나 도핑하세요. 아니요, 앞으로 앞으로 가야 돼요. 저기 철조망 구멍 난데 보이죠? 오케이. 아, 우리 안 가도 되는구나. 어, 요, 여기까지만 갑니다. 오토바이 올라온다. 우리 밑에야. 네. 올라오면 제가 여기서 쏠게요. 아야, 여기 있다, 여기 언덕 위. 이쪽으로 못 끼어오죠. 저기 어디, 어느 방향이면 N방향이야. N방향 저기 N방향 언덕 나무 두 개 있는데 두 마리 있다. 아, 확인. 아, 그쪽으로 가. 아, 기어가 죽겠다. 아, 더러운 새끼들, 니네 죽었어. 자기장 내 쪽이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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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거기서 폭소리랑 다 들렸다. 네. 거기 너무 나가면 안 돼. 네, 둘. 그다음에 밑에 둘. 네 왼쪽에 하나 이상. 언덕 밑에도 잡으려고 그럼. 언덕 밑에 하나 한 팀, 위에 한. 언덕 밑에 하나, 위에 두 명 이렇게 있는 거. 저 언덕 위에 한 놈, 두 놈. 아, 자기장 쟤네한테 유리한데? 여기 있네. 제 위에 한 놈 있네. 어,
완전 위에 하나, 앞에 하나. 쏠라 그래. 저기 N 방향. 네, 확인. 맞아. 아직 언덕 밑에 있는 애들 남아있어. 이제 내려올라가고. 언덕 밑에 하나, 저기 N 방향. 아, 나 이제 구상 없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씨. 와, 저 새끼 공작 캐 먹었어. 아, 이런 씨.